아니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왜? 별로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면요. 저희만 노래하는 것 같은데. 저희들이 노래할 때요 여러분 아시는 노래 있고 또 찬양하시는 데고 이게 찬양이라는 건 자기가 내가 불러야겠다 하고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자기 입이 열어져서 음이 나오는 사람이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. 그게 찬양이에요. 뭐 일부러 찬양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노래도 잘 안 되고 음정도 막 틀리고 그렇게 되는 게 돼. 그렇잖아요 여러분? 틀리세요? 너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뭐 그냥 하나도 그래야 신이 나면 저도 막 재미있게 또 찬양을 여러 곡 들려드리죠. 이번엔요 좀 말 좀 하세요 도대체 말을. 이번에요.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. 뭐 박수를 쳐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제 찬양이 여러분에게 정말 들림으로써 마음을 열고 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듣고 더욱더 믿음이 더 발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더욱더 가지기를 저희는 원하고 또 이곳에 저희들이 있으신 것도 그렇게 바라길 원하고 있습니다. 참, 찬양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 호흡하면서 노래하기를 또 원합니다. 이 노래가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래드리겠습니다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
저희 집사람이 노래는 참 못해요. 근데 잘하는 것 같으죠? 근데 정말 못해요. 그래서 뭐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제가 오니까 따라온 거지. 이 사람이 와서 제가 따라온 게 아니고. 네, 지금 하는데 뭐 찬양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그 가사에 참 하나님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좋아요. 너무 뭐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아쉬운 분만 아시죠? 그 표현은 정말 저희들이 찬양 울면서 정말 사랑도 사랑의 송가 이번에 한 적은 사실 사랑의 송가인데요. 굉장히 좋아해요. 찬양을 그래서 흥얼하면서도 많이 하길래 이번에 사랑의 송가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. 사랑의 송가 한번 들으세요. 선곡 홍보 영상,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,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.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산여울 기획.